오늘은 레슨 7과 레슨 7과 보도록 합시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바꿔 쓰시오. 먼저 이걸 하나 알아놓을래요? 자, there is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there is 또는 there are 라고 하는 무엇무엇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무엇무엇이 또는 여러 개 있어 무엇무엇들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there is 다음에는 단수 하나가 있는 게 나오고 there are 다음에는 복수가 나오겠죠. 현재면 is, 과거면 was. 자, there is 단수, there are 복수. there is 단수, there are 복수. there is 단수, There are a box. A cup is on the table 하면은 컵이 테이블 위에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걸 there is 구문을 쓰면 there is a cup on the table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같은 의미이지만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을 훨씬 더 많이 쓰고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죠? So there is 다음에 there is 다음에 a cup이라고 하는 단수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책이 책상 위에 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표현으로 책이 책상 위에 있다 하면 자 어떻게 there is 자 a book이 되겠죠. there is a book there is 단수니까요. on the tabl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테이블 위에 책이 있다 그래서 there is 단수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그 다음 two boys are in the park. 하면 두 명의 소년이 공원에 있다. 이걸 자 there 있을까요? there are일까요? 이때는 there are 두 명이니까 복수죠. there are two boys 해놓고 in the park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there are two boys in the park. 두 명의 소년이 공원에 있다. 이런 표현. occur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지금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해 보셨죠? 그러면 occur is under the table. 자, 수진이가 이거 한번 답을 불러주겠습니까? There is a car under the table. 자, 테이블 밑에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겠죠? 이게 한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번은 어떻게 될까요? There, 그렇죠. There is a beautiful beach. 그렇죠. Near my hometown.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해변이 내 고향 근처에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괄호 안에 지시대로 고쳐 쓰시오. 1번. There are some lemons on the dish. 접시에 레몬이 몇개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면 접시에 레몬이 있지 않다. 비동사 할 때는 부정의 not을 쓰면 되는데 어디에 not을 쓰게 하지나 어디에? 그렇죠. 비동사 다음에 not을 쓰면 돼요. There aren't 또는 there are not. are not 해도 되고 이걸 aren't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스펠링 틀렸다. are 이렇게 되는 거죠. aren't. 그다음 there is a vase on the piano 하면은 피아노 위에 꽃병이 있다. 그러면 밑줄 칠 부분을 물어보는 의문문. 뭐라고 물어봐야지 꽃병이라고 대답할까요? 피아노 위에 무엇이 있니? 이렇게 되겠죠. 피아노 위에 뭐가 있대? 무엇이 영어로 뭐예요? What. What. 무엇은 what이죠. What. What. 그 다음에 there is를 의문문으로 만들면 is there. 이렇게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what is there? On the pian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문장을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What is there on the piano?
피아노 위에 뭐가 있어? 그럼 there's bass. 꽃병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there are four pictures on the wall. 벽에는 사진이 네 장 있다. 이걸 물어보는. 그러면, 벽에는 무엇이 있니? 무엇은 아까 영어로 뭐라고요? 그렇죠. What? 그 다음에 이번 there are가 의문문이 되면 are가 앞으로 나가요. What are there? What? 잠깐. What are there? On the wa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are there on the wall? There are four pictures on the wall. 벽에는 네 장의 사진이 있어요. What are there on the wall?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4번, there are some cameras in the box 하면은 상자 안에 카메라가 몇 개 있다.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자, 비동사의 의문문을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면 돼요. 그럼 are를 앞으로 보내서 are there? Are there some cameras in the box? 이렇게 하면 되겠죠. Are there some cameras in the box? 이렇게 해주시고요. There are many benches in the garden. 정원에는 벤치가 많이 있어요. Many 벤치를 주어로 하면 많은 벤치들이 있어요 하면 그냥 아까 했던 걸 거꾸로 하는 거죠. Many benches are in the garden. 이렇게 하면 같은 표현이에요. Many benches are in the garden. Many benches are in the garden. 이거 똑같은 말. There are many benches in the garden. 같은 표현. There are many benches in the garden. 그 다음, there are 12 months in a year. 1년에는 12개의 달이 있죠. 그러면 a year를 주어로 하면 이거는 문장은 a year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12 months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1년은 12개의 달을 가지고 있다.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그런데 a year는 3인칭 단수예요. have가 아니고 그렇죠. has 대부분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have 써가지고 많이 틀려요. 조심해주세요. A year has 12 months 하면은 1년은 12개의 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오른쪽 우리에게 우리말에 알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저 큰 나무 아래 한 소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소년이 있다는 There is a bo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Is there a boy? 그 다음에 너 나무 아래 하니까 나무 아래 하면 여기서 Under the tree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이게 한 덩어리로 Under the tree Under the tree Under the tall tree 하면은 큰 나무 아래 그 다음에 소년이 있습니까? 하면 소년이 있습니까? Is there 원래 there is인데 의문문이니까요. A boy. Is there a boy under the tall tre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의 학교에는 몇 개의 반이 있니? 자, in your school. 당신의 학교에는 몇 개의 반? 반이 영어로 뭐죠? 반. 반. C로 시작하는. 그렇죠. class. 그런데 여러 개니까 classes. 얼마나 많은 반이 그렇죠. How many? How many classes are there? 의문이니까 there가 아니고 are죠. How many classes are there in your school? How many classes are there in your school? How many classes are there in your school? 책상 위에는 책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다. There are many books죠. 근데 많이 있습니까? 하니까 there are가 아니고 그렇죠. Are there? Are there many books on the desk? Are there many books on the desk? Are there many books on the desk? 이렇게 하면 되겠죠. 벽에는 지도가 있나요? 벽에는 지도가 있다가 영어로 there is a map on the wall이죠. There is a map on the wall. 그러면 지도가 있습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Is there? Is there a map on the wall? Is there a map on the wall?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1년에는 몇 개의 계절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절? 계절이 영어로 뭐죠?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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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니까 S를 붙여줄게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계절? 그렇죠. 잘했어요. How many?
How many seasons are there in a year? How many seasons are there in a year? How many seasons are there in a year? 1년에 얼마나 많은 계절이 있습니까? How many seasons are there in a year? 사무실에는 몇 대의 컴퓨터들이 있습니까? 어허, 얼마나 많은 컴퓨터들? 이건 뭘까요, 그러면? How many? 똑같죠? Computers. 그 다음에 이걸 이대로 써주면 되겠죠? Are there. How many computers are there in the office? How many computers are there in the offic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How many computers are there in the office? 그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먼저 이거 하기 전에 다음에 내가 10분 테스트를 볼 텐데요. 그때는 여기에 있는 이 문장들을 암기해 주세요. 내가 한글로 쓰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쓸 수 있게끔 공부해 오시면 될 거예요. 암기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버스가 온다. 버스가 온다. 이걸 영어로 배열을 해봐라. Here comes the bus 하면 되겠죠? Here comes the bus. Here comes the bus. Here comes the bus. 여기 책이 다섯 권 있다. Here are five books. Here are five books. 그녀가 이리 오고 있다. Here comes she 또는 she comes here 이렇게 합시다. She comes here. She comes here. 괄호 안에 부사를 넣어서 문장을 다시 쓰시오. 자, He walks to school. 그는 학교에 걸어갑니다. 근데 그는 보통 학교에 걸어갑니다. 보통. 어디에 들어갈까 이게? Usually가. Work 앞에 들어갈까요? 뒤에 들어갈까요? He usually walks일까요? He walks usually일까요? 이런 거 우리가 횟수, 빈도를 나타내서 빈도부사라고 하고요. 이런 조그맣게 적어놓으세요. 빈도부사는 위치가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오고요. 일반 동사를 일동이라고 합니다. 일반 동사 앞. 조피디 일동앞. 조동사 뒤 일반 동사 하면서 조비디 일동앞. 조비디 일동앞.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많이 외워 놓죠. 중학교 올라가면. 조비디 일동앞. 여기는 이런 동사들은 일반 동사라고 해요. 비동사는 아니잖아요. 이런 동사 일반 동사 어디에 쓴다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쓰니까 여기에다가 usually 이렇게 쓰죠. He usually walks to school. He usually walks to school. 그는 학교에 보통 걸어 다녀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수도 일반 동사니까 여기다가 always. I always do my homework at school. I always do my homework at school. 학교 끝나고 보통 항상 학교를 끝나고 나서 뭐죠? 숙제를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3번, 4번, 5번. 3번 하진아. Helps도 일반 동사니까 어디 들어간다고요? 일동 앞이니까. 그렇죠. She 이걸 often이라고 발음하는 건 영국식이고 보통은 often 이렇게 발음해요. T를 묶으면서 He often helps her mother. 종종 엄마를 도와줘요. 4번 수진이가 해줄래? I 읽어주세요. I often 나는 종종 아빠를 도와준다. 그 다음에 5번도 해줄래요? 5번은 비동사예요.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들어가죠. 조비디 일동합이니까 It is usually 이렇게. It's usually warm in spring. 봄에는 되게 따뜻하죠. 보통은 따뜻해요. 이런 말이죠. 이제 2월달 오늘 2월 3일이죠. 오늘 현아쌤 생일인데 현아쌤 생일이구나. 2월 3일 지나가서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줘요. 알았죠? 자, 우리말 같은 뜻대로 문장을 쓰세요. 그는 항상 일찍 일어난다. 그는 일찍 일어난다가 뭐게? 일찍 일어난다. He 일어나다. Get up early 이렇게 하면 되죠. He get up. 근데 he니까 gets up early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항상 일찍 일어난다니까 He always gets up early.
He always gets up early.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거 S 위치 잘 봐놓고 always 이거 위치. He always gets up early. He always gets up early. He always gets up early. 그는 항상 일찍 일어난다. 하진이는 보통 몇 시에 일어나니?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9시? 학교 다닐 때는 몇 시에 했나요? 학교. 거기까지 다니려면 모르겠다. 6시 반에 일어나서 가려면 안 피곤했어? 그러겠다. 6시 반에 일어나려면 굉장히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나는 때때로 학교에 지각한다. 나는 늦는다. 지각한다. 나는 늦어요가 I am late for school이죠. I am late for school. 나는 학교에 지각해요. 근데 I am 자 late for school. 그런데 때때로 늦어요. 때때로. 때때로는 sometime 또는 usually. Sometimes 씁시다.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쓴다고 했죠. Sometimes I'm sometimes late for school. 난 때때로 때때로 학교에 늦어요. 나는 결코 그녀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 나는 안 만날 거야. I will not. 조동사 뒤에 not을 쓰죠. I will not meet 그녀를. I meet her again.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will not meet her again. I will not meet her again. 난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겠어. 또는 이때 not 대신에 I will never meet. 하지만 조동사 뒤에 오는 건 똑같죠? I will never meet her agai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many하고 much인데요. 영어에는 많은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many하고 much가 있어요. 뜻은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혹시 아는 사람? many하고 much는 뭐? 그렇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many는 뒤에가 셀 수 있는 명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옵니다.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the park, 그 다음에 벤치는 셀 수가 있죠. 셀 수 있는지 없는지는 뒤에 셀 수 있으면 S를 붙이는데 셀 수 없으면 S를 못 붙여요. 그래서 이때는 many benches. He drinks. 그는 마신다. 많은 커피. 커피는 셀 수 있게 없게. 커피는 셀 수 없어요. 커피나 우유나 물, 돈 이런 걸 셀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시간도 마찬가지고. He drinks much coffee. I don't. 시간을 셀 수 있게 없게. 없죠. 그래서 much tim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 몇몇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여기 나와 있는 some과 any 약간 몇몇이라는 뜻이에요. some은 주로 긍정문 s이고 any는 주로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여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인다. 그러면 자, do you blank? 자, do you any flute? Do you need any flute? 이것은 do you some flute? Do you any flute? Any flute? Yes, give me so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의문문이니까. 근데 권유, 상대방한테 뭐 좀 먹을래 할 때는 여기는 이렇게 some을 쓰게 돼요. Do you need some flute? Do you need any flute? 원래는 any가 맞는데 둘 다 맞다. Will you have some cookie? 그래도 의문문인데요, 선생님. 자, 의문문이지만 권유. 바로 이게 나오네. 뭐 좀 먹을래? 이 물음표가 붙어있는 의문문인데 의문문 중에서 상대방한테 뭐 좀 마실래? 뭐 좀 먹을래? 라고 할 때는 권유할 때는요. 이렇게 some을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she doesn't have 이건 부정문이니까 뭘 써야 된다. 부정문이니까 any. she doesn't have any puppy. 강아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7번, I'm going to study here. 자, 나는 며칠 동안 공부를 할 것이다. 여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좀 잘 기억해놔야 돼요. 뭐냐면, 되게 어려운데, 약간, 몇몇, 아까 some과 any하고 똑같죠. 하지만 이것은 a few라고 하는 것과 a little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a few, a little 둘 다 약간이라는 뜻인데 a few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오고요. a little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이렇게 와요. 중요해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few 이 거의 없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거의 없는 건 few하고 little이에요. 재밌죠? 이렇게 어가 있으면 약간 있는, 어가 없으면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변신을 하죠. a few, 약간 있는, 그냥 few, 거의 없는, 어가 없으니까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뒤에는 똑같아요.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이건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학교 때 2학년, 3학년 때까지도 여러분들 괴롭히게 될 텐데, 자 먼저 좀 봅시다. I'm going to study here. 나 여기서 공부할 거야. 며칠간, 약간 며칠간만 할 때 a few days에 S가 붙어 있죠. 셀 수 있는 거예요. 셀 수 있으니까 뭘 써야 될까요? 셀 수일 때는 a few를 쓰는 게 맞죠. 약간 며칠만 여기서 공부할 거야. There is blank water in the well. 이때 well은 샘이란 뜻이에요. 샘. 우물. 우물에 물이 약간 있어 라고 할 때 물은 셀 수 있다 없다. 물은 셀 수가 없으니까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 이거죠. little water. 그 다음에 약간의 학생들, 몇몇의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야구를 하고 있다. 학생들은 셀 수 있다. 그죠? 셀 수 있으니까 S가 붙었겠죠? 그럼 뭘 쓴다? a few. 아주 똑똑하게 잘하네. 중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Can you speak English? 너 영어 말할 줄 알아? Yes. 할 줄 알아요. 하지만 약간만 할 줄 알아요. 영어를 할 줄 아는 건 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조금 할 줄 안다. 약간 할 줄 안다. 셀 수 없는 거예요. 영어를 하고 못하고는 셀 수가 없으니까 셀 수 없는 거는 어떤 거다? 그렇죠. A little. Just a little. 조금만 할 줄 알아요. 이런 말이죠. There isn't a blank map in the classroom. 교실에는 어떠한 지도도 없어요. 부정문이네요. 부정문에는 뭐 쓴다고? 그렇죠. any를 쓰고요. He has blank friend. 긍정문이에요. 긍정문일 때는 뭘 쓴다? some friend.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Do you have 의문문이네요. Do you have a blank brother? 당신은 brother가 있나요? 의문문일 때는 뭘 쓴다고요? 그렇죠. any를 쓰고요. Do you have any brothers? Would you like coffee? 커피 좀 드실래요? 의문문이지만 뭐 권유할 때는 some을 쓰죠. Would you like some coffee? 들어본 적 많죠 이런 건. Would you like some coffee?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박명수가 텔레비 나오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맨날 이렇게 하는 some. Yes, no thanks. 감사하지만 사용하겠어요. 주면 먹지.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을 알맞게 고쳐보세요 라고 나왔는데요. 한번 고쳐볼까요? I drink very few coffee. 커피는 셀 수 없죠. 그죠? 셀 수 없으면 few가 아니고 뭘 써야 될까요? little을. 그리고 어가 없으면 거의 없으니까 나는 거의 없는 커피를 마신다. 즉 나는 커피를 거의 안 마셔 라는 뜻이에요. 뜻이 바뀌었죠. a little 하면은 약간만 마셔요 라는 뜻이고 I drink very little coffee 하면 커피를 거의 안 마셔요 라고 하는 뜻이 돼요. 커피는 셀 수 없으니까. 그래서 I drink very little coffee. 나는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고요. I don't like it.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a little stamps? 스탬프는 셀 수 있네요. 우표라는 뜻이죠. 너 우표 좀 있니? 우표 약간 있니? 셀 수 있을 때는 a little이 아니고 그렇죠? a few. Do you have a few stamps? Do you have a few stamps? 우표 몇 장 있어? 이런 말이고요. She needs any eggs. 그녀는 약간의 계란 몇 개 필요해. 긍정문이네요.
긍정문일 때는 some. She needs some eggs. She needs some eggs. Would you like any tea? 너 차 좀 원하니? 차 좀 먹고 싶니? 의문문이지만 상대방한테 권유를 할 때에는 any를 안 쓰고 뭘 쓴다? some을 쓴다. some. some. Would you like some tea? Would you like some coffee? 뭐 이런 것들이죠. We don't have some bread. 우리는 빵이 없다. 부정문이네요. 부정문일 때는 some이 아니고 any. We don't have any bread. 우리 빵 하나도 없다요. We don't have any bread. 아침은 다 먹고 오셨어요? 하진이 아침 먹었니? 어. 수진이는? 먹었어? 아침 뭐 먹었어요? 밥? 김치찌개. 내가 좋아하는 건데. 하진이는? 빵? 나는 아침에 올 때 그 뭐지? 초밥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유부초밥? 아, 내가 유부초밥 해가지고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그녀는 많은 우유를 마신다. 우유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없을 때는 many를 쓰게, much를 쓰게. 그렇죠. 이때는 much milk. 나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 근데 친구들은 friends죠. 근데 칸이 세 개네. 칸이 하나 있으면 many friends가 맞을까요? much friends가 맞을까요? 하나라면. 많은. 친구들은 셀 수 있어요. 있으면 many죠. 근데 칸이 세 개네. 한 세 개. 자, 세 개 중에 많은 친구들 일단은 a lot of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a lot of도 many와 똑같아요. 재밌는 건 a lot of는 셀 수 있건 셀 수 없건 다 쓸 수 있으니까 이건 되게 편하죠. 빵 좀 드시겠어요? Would you like any bread일까요? Some bread일까요? Would you like some bread? Would you like some 의문문이지만 권유하는 문장일 때는. 그래서 예, 좀 주세요. Yes. Give me some. 조금만 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다음 괄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배 어디까지 뭐 이렇게 많지 여기는 되게 많다, 그지? 어쩐지.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6단원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7단원이 되게 양이 많네요. 그죠? 이 정도까지 하고 독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